리커버리를 하는 도중 팔을 멈추고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한 후 다시 리커버리합니다. 일반 수영인들은 팔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깨가 가라앉으면서 균형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차기를 강하게 하면 어깨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불필요한 스컬링 동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커버리 중간에 멈추는 것이 어렵다면 핀을 착용하고 해보세요. 좀 더 안정된 자세로 리커버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